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 드릴 구술도 그런 우리들의 말을 기록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왜 이 우리 마을 기록 강의에서 구술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나, 그 배경을 보면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혹은 가까운 지역 또 마을 또 시흥 이런 데를 관심 있어 하시고 기록 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작업도 물론 중요해서 그 과정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 구술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접해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그 기록을 하는 나 혼자 뭐를 한다기보다도 말하는 사람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 풍부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역사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구술사 방법을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연구 방법의 하나로 그 이른바 연구자들,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특정한 분들의 그 연구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근데 저 생각은 좀 다른 게 뭐 우리 연구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이런 작업은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여러분들도 정말 한번 해보실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한편에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거의 한 석 달 만나 뵐 거예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근데 좀 같이 그 짧지 않은 기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나누니까 서로 좀씩 친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잘 못한 게 하여튼 어떤 분인지 몰라도 눈만 마주치면 인사해야지 그랬는데 딴짓하다가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 주변에서 보이는 분들께는 무조건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끼리도 인사하시고 또 저 이렇게 조금씩 친숙하고 친해지시기 바래요. 근데 아까 뒤에서 보니까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좀 낯설고 서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아 이거 딴 얘기인데요. 그 뭐 저 언제 이렇게 마을에서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요.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고 막 언성 높이고 싸우고 가만히 들어 민망하죠. 저는 이제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싸운 이유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홍보를 잘 안 해서 너희들만의 행사다. 응? 우리 좀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딱 그것만은 아니겠죠. 무거운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날 싸우겠죠. 뭐 싸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막 그 항의를 하던 분이 이제 그 편이 있어요. 그 편이 있고 준비한 편이 있고 항의를 막 하던 편이 다 나와 그러더니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그나마 홍보 안 돼서 몇 분 안 계시다 거기에 한 반 이상이 확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최하신 분은 저한테 막 미안해하고 그러는데 뭐 저한테 미안한 건 둘째치고 마을 그 행사가 소중한 행사가 웃겨졌잖아요 상황이. 그래갖고 아주 민망했는데 저도 저인 게 뭘 화를 내야 될지 뭐 웃어도 또 바보 같을 거고 그리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한 여덟 분 계셨나 그래갖고 또 아이고 참 애매한 자리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하여튼 싸우지 마시라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시다 그 말씀. 제목이 좀 잘게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녹취문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오늘 그렇게 자세히 안 할 거예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구술은 괜찮으시면 실습을 좀 하려고 하는 거라 하시는 과정에서 또 그 파트는 우리 다른 강사분이 또 하실 거라 제가 오늘은 그 자료로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오늘 크게는 안 다룰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뇌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사실 그 기억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기록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자연스러운데 시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시도가. 우리가 기록이라고 그러면 뭔가 공식적이고 딱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좀 품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만 기록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내왔던 저기 뭐 부끄러운 기억, 슬픈 기억, 뭐 기뻤던 기억, 미안한 기억 이런 기억들도 모으면 기록이 되더라 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조금씩 인정이 된 거예요. 게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게다가 그런 어떤 뭐 감정의 기억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는 사람들이 내는 거지 그냥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감히 우리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안 했고 또 기회도 별로 없었고 물론 사람의 기억이나 경험을 말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던 거는 저 멀리 고대 사회로 간다고 해요. 그 서구에서 이제 전쟁의 기록을 남길 뚜렷한 방도가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고 온 병사들한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꼼꼼히 듣고 그것을 남겨서 이제 전쟁의 기록으로 하고 그랬던 과거의 경험도 있는데 그런 그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대체로 서구에서 이제 근대화되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기보다는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 집행자들이 정치를 하는 이런 구조로 공화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근대화되는 시점으로 보통 보는데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이제 뭔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역사라는 것이 왜 그 권력이 있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는 게 역사냐? 그냥 일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좀 억압을 받는 이 아주 소수 계층들 이런 사람들도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함께 다 남아야지 그게 풍부하고 포괄적인 역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주로는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지나온 역사를 쭉 봐도 뭐 전쟁에서 이긴 역사, 또 권력자들의 역사, 이 권력의 핵심의 역사 이런 것만 남아 있지 일상의 역사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 자료와 역사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기억하는 바를 말로 옮겨서 받아 적으면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태어나서 가장 저 멀리까지 보면 한 몇 살까지 기억나세요? 제일 어렸을 때 기억? 일곱, 여덟 살. 더 기억난다 그러시는 분. 몇 살? 다섯 살요. 또? 여섯 살. 다섯에서 일곱 살. 네 살. 우와. 이제 그게 그때서부터 이후에는 모두 다 생각난다는 아니잖아요. 제일 오래 전 생각이 하나 나는 게 그 대목. 그러다가 또 뭐 생각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거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나는 게 있고, 그 뒤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약간 좀 완성된 부분도 있고, 기억이라는 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꼭본 것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에 대해서 뭔가 기억은 불완전한 거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기억한다 그러면 그말 그대로는 존중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거를 역사 자료로 써도 되나 하는 불안함들이 아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고, 또쉴수 있을 때 조금 쉬고 또 일터로 나가고, 이런 이제 혹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계속하는 전업주 부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기회가 돼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하실 수는 있는데, 마음 잡고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쓴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며칠 붙들고 앉아서 쓸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을까요? 글이 익숙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글을 내가 좀잘 쓴다 해도 그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질 않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딱 앉아갖고 내가 살아온 길을 그야말로 뭐 회고록, 자서전 이런 걸 쓰겠다 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지만 이른바 유명한 사람들, TV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죠. 심지어 뭐 아닌 것도 돌아다니고. 그렇지만 그뭐 정관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식 행사에 나가서 자기들이 발언한 것도 자기가 따로 관리 안 해도 언론 보도 보면 다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떻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고록도 작가들한테 척 맡겨갖고 이렇게 비용도 주고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발언을 할 기회들이 어쨌거나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억과 경험을 말로 하는 걸 기록으로 남기자, 이른바 구술사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남기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곡차곡 자료들이 축적이 되게 됐어요. 뭐그 이제 구술사 연구가 시작되던 시기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영국 이야기인데요. 영국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영국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 뭐 1세대도 있고 와서 또 자녀를 낳으면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교과서에서는 이주민의 역사를 담지를 않은 거예요.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영국 사람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일하고 같이 지내고 웃고 즐길 땐 좋은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책을 보면 우리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영국 사람,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일하고 지낸 사람들 이야기만 있지, 이주해 온 우리 부모들의 또 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화를 하려고 해도, 뭐 동화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려 지내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심지어는 박탈감까지 생기는 이런 사회현상을 보고, 이분들의 이주의 내력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Moving Here라고 돼 있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대륙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각 지역에서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왜 오게 됐는지, 오는 과정은 어땠는지, 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근데 이런 기록을 영국 정부가 갖고 있겠어요? 그분들의 본국 정부가 갖고 있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결정할 때 집안에서 나눴던 이야기며 그날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비행기나 배에 오르면서 기념 촬영했던 거, 그리고 처음에 이주해 와갖고 아주 정착하기 힘들어갖고 거의 막노동 하시면서 힘들게 살때 그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아, 이거 나 우리 집의 얘기만이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교재에도, 이제 학교 교재에도 실리게 되고,
근데 사진 몇 장, 또 뭐 이민 서류 몇 개, 이거를 모아도 공백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무빙이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도 담기로 해요. 그래서 당신들의 경험 혹은 사진만 한 장 딱 보내면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사진 설명도 좀 말로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자료를 지금도 계속 축적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도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뭔가 정체성을 못 찾고 약간 손님처럼 지내던 어떤 큰 집단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안정감 있고 뭔가 친밀감을 느끼면서 지금 사는 지역에서 발 딛고 사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그런 시도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말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차분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구술사 연구 방법론이 1980년대경에 이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술사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입지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역사로 남기는 과정이라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의 그 80년이라는 때가 참 역동적이고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 이른바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하면 뭐 여러 계층 계급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또 노동자분들 또 이제 이른바 양심수라고 그러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현행법에는 저촉이 돼서 수감되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는 그대로 역사의 소재로 되게 할 방법이 없나 해서 역사 연구자, 문화 인류학 연구자들이 그런 이른바 소외받는 계층이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남기거든요. 근데 그때에 남기는 방식은 이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걸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한참 할 때 뭐 노래도 우리 라디오 눌러갖고 녹음해서 듣고 그걸 또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이런 문제가 지금처럼 이제 예민하지 않을 때 레코드 판가게에서 그거 막 이렇게 쭉 해갖고 얼마에 팔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주 재밌게 듣는데 수명이 오래 못 가죠. 테이프끼리 이렇게 릴 테이프이 접히기도 하고 뭐 이게 저기 끊어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체록했던 구술 내용들이 잘 보존된 건 남아 있는데 훼손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구술 체록 해놓고는 음성 자료가 오래 못 가니까 이거를 글로 옮겨서 어떻게든 책으로 남겨보려고 그렇게들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구술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관리법이 생기고 우리나라 기록에 대한 어떤 현실을 서로 알게 되면서 야 이게 관공서 공공기관의 기록이 너무 없구나 라는 인식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생존에 계신 옛날 분들에게 말을 들어서 기록을 좀 남기자. 이제 뭐 좀 외래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술이라는 게 그 이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층민들의 목소리를 역사에 담는다. 그거를 외래어로 서발턴 이런 표현 쓰거든요. 서발턴. 그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이런 뭐 정치인 관계 재계 인사들 이런 명망가들은 또 서발턴과 상대 용어로 엘리트 구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접근하는 방법이나 실제 구술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여튼 워낙 공식 기록이 없다 보니까 엘리트 구술을 통해서 자료를 남기려고 해요. 근데 그 엘리트 분들을 구술 받을 때에는 뭐라 그럴까요? 꼭 없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쭉 듣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자료가 있는 것을 더 공식화해주고 우리가 기록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관련되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함으로써 더 확실한
역사 자료가 되는 거고, 혹은 자료가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말해줌으로써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기존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A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B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만큼 알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논리나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너는 이 얘기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 일반인들의 구술도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맥락과 내력과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이 형성되어 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 중에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누구에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그 대목들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또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이거는 뭐 특정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재밌는 것이요. 저도 그 엘리트 구술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꽤 된 것 같아요. 수년 된 것 같은데. 이게 각 분야별로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정당 정치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지냈고 이런 정치인들은요. 이제 무슨 이유로, 난 인터뷰 안 할래? 그러면은 그거는 말을 안, 그런 분은 안 하겠지만, 인터뷰 하기로 하면 엄청 말이 많아요. 못둔 애가 있고. 그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뭐 자랑거리도 많으시고, 때로는 이제 겸손하게 그 반성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계시고, 또 후대들에게 뭐 정치적 조언을 달라고 하면 자기 때 못 이루었던 어떤 좋은 정치를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체로 말씀이 많고 거침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던 분들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관료들 있잖아요. 행정부의 관료들, 뭐 장차관 했거나 실국장 했거나 이런 분들은 말을 엄청 조심하세요. 근데 조심하는 게 그 눈치 보는 조심함. 내가 이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왜 그럼 인터뷰 한다고 그랬어? 뭘 얘기하려고? 답답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아껴요. 예. 그러니까 왜 한다고 그랬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법관분들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법관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유가 뚜렷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도 그거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으니까 꼭 내가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 주지 않으려는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꽤 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에 비해서 정치인들은 참 거침없이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특징이 있고 그 어떤 동료의식, 그 부류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몇 년 경험을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한번 남겨본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보면 어떤 특징이나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고 헷갈려서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요. 미국의 스토리콜즈 얘기를 드렸나요? 이야기 집단?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딱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한 것 같아갖고 이제 미국에서도 현대에 그 불과 한 10년 안쪽의 일입니다. 이야기 집단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뉴욕의 대형 전철역에다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갔고요. 제가 오늘 외래어 너무 많이 씁니다. 저 뒤에 보시는 저런 이렇게 근데 천장까지 막혀 있는 이런 그 상자를 놓고 저 안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질문을 한 10여 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그냥 이런 아주 일반적인 질문.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을 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질문 한 열 몇 개 하고, 그 다음에는 대화 과정에서 또 파생되는 질문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요. 인터뷰된 내용을 저렇게 찍습니다. 찍어서 거의 그 자리에서 CD로 만들어 갖고, 하나는 자신들이 갖고, 하나는 말씀해 주신 분 드리고, 하나는 미국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고, 그건 이제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였죠.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큰 반향은 없었어요. 저도 그걸 알았던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서점에서 책이 빨간 표지로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모직으로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앞에 뭐 저 이야기 집단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미 그 구술 작업을 하고 있는 터라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그 책이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나라 2011년에 나왔는데 이미 그분들은 수년 전부터 작업을 해와서 2011년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지금은 뭐 4만 명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으로 지하철역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스토리콜즈라고 자기네 이름 붙인 큰 저기 촬영 차도 하나 다니고요. 그래서 출장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또 누구든 인터뷰해서 보내줘도 우리가 우리 자료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 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지금 기대가 돼요. 이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거래요. 2003년 뉴욕을 사는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그것이 곧 2003년 우리들의 역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그렇죠. 아주 참 고마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을 흥미롭다 그래서 이제 사갖고 책을 워낙 싫어하니까 잘 때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매일 본다, 잠 잘 온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 일주일짜리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다 읽었어요. 지금 그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새로 나왔어요.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제목으로. 혹시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면 한번 빌려보셔도 좋은데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는데 그 중에 엄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말했던 사람들 이야기만 모았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본 거라 내용이 다 기억 안 나지만 그냥 대략 얘기하면 뭐 5남매인가 6남매인가를 다 키우고 그제서 수녀님이 되신 엄마 또 엄마라는 소리만 해도 막 눈물 나는 그런 보고 싶은 엄마 또 내 배우자의 엄마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를 입양 보낸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술술 읽히더라고요. 술술 읽히는데 이제 책을 이렇게 덮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들이 아 누구한테나 어머니는 비슷하구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거 없이 엄마라는 존재는 사람한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엄마랑은 어쨌든 다 이별을 하는구나 누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 책은 그 누가 읽어도 참 좋겠는데 특히 어머니를 여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읽어도 좀 도움이 되겠다. 삶에 어떤 의지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터에 이제 그 즈음에 제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득이한 이유로 그 상해를 못 가고 조의금만 친구 편에 보내고 마음이 형 미안해서 그 책을 보냈어요. 그 생각이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삐졌나 보다. 되게 제가 미안하니까 미안한 주제에 왜 삐졌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죠, 이제 풀릴 때까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빠서 연락 못한 거고, 네 책 진짜 고마웠다, 이제 그런 메일이 왔어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또 생각한 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모으면, 그냥 뭐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들 이야기도 잘 모아놓으면 이렇게 범주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막 혼자 꿈꾸는 거예요. 어디 도서관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면, 직업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방, 실현당해서 강강으로 가던 사람들이 일로 오면 좋겠는 방,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히 듣다 보면,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응?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은 그거 내가 만들어 갈 건데, 뭐 지금 좀 괴롭다고 주저앉아서 되겠나 라는 삶의 의욕이 생기는 이야기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모아야 되겠다, 모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진 게, 아까 그 2011년에 제가 이제 한 2012년에 그 책 나온 지 한 1년 만에 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좋겠다.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인터넷 포털 회사인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너네 같이 큰 회사가 공익적, 그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담으려면 아무튼 비용이 들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네 같이 큰 회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런 일을 좀 뒷받침을 해주면,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왜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꼭 우리 회사여야 되는 이유를 달래요.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못 되겠어요. 난 꼭 그 회사가 왜 해야 되는지는, 저한테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그 불발이 있었는데, 여튼 과거에는 그렇게, 뭐 몇 년 전에는 어떤 특정 그 뭐 이런 좀 후원이랄까요? 좀 지지를 받아서 하면 참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막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기 철도공사하고 해서 전국의 주요 역마다, 그 아까 뉴욕의 저 상자처럼 그런 걸 좀 두고, 차표 끊고 조금 시간 여유 있는 분들 잠깐 들어와서 얘기하시고, 아, 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해볼까 그랬는데, 철도공사에 아는 분이 없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어딘가에 기반이 있는 데에 의지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터에, 서울 지역의 마을 공동체 이 활성화,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그 잘 준비된 데 어떤 돈과 행정력을 이렇게 기대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참 피곤한 작업이고 시간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걸 저 혼자 몇몇 사람들하고 하면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인터뷰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4, 50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술자료, 구술기록이라는 게 100명, 200명,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갖고도 좀 약해요.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모아졌을 때, 이렇게도 엮고 저렇게도 엮고 나이대별로, 지역별로, 뭐 특별한 경험별로 엮었을 때 계속 무궁무진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구술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서구의 이런저런 사례, 우리나라의 이런 뭐 경험 이런 걸 예를 들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한번 최소 한 번씩은 인터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처음엔 쑥스럽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누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잠깐 찻집에 들어가서 수다 떠는 거, 그냥 딱 그 분위기거든요. 그러다가 막 남들이 쳐다볼 정도로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담으면 되거든요.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들 수다 그거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모두 좀 해봤으면 하는 부탁이자 이제 강권이죠. 막 권하는 거예요.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여기는 학교기 때문에 숙제도 막 내고.
이제 그랬을 때 구술 기록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좀 전제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술성, 주관성, 서사성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사실 저 말뜻 어렵고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동료분들하고 여기 오면서도 차 안에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구술이라는 건 말이죠. 말이 주요 소재인 거죠. 말하고 비교될 수 있는 소통수단이 글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죠? 언어나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고, 장애가 없는 분들 기준으로 말할 때, 이제 내 의사를 표현할 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주로, 그리고 남의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입수할 때는 듣거나 읽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과 문자예요. 뭐가 먼저 생겨났나 이렇게 보면은 말이 먼저 생겨났죠. 말을, 우리들은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저 옛날에. 그다가 이제 통일적 기호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고, 뭔가 정확한 어떤 표현들을 위해서 문자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과 문자 중에 어떤 게 숫자가 많겠어요? 그죠? 말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알파벳 같은 거는 ABCD 그 기호로 여러 나라 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래요. 말의 종류가 더 많을 거고, 어떤 말은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도 아직 있을 거고, 우리 민족도 우리의 글을 가진 게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이 만들어지면서고, 그 전까지는 우리 말을 한자로 표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걸 말로 했는데, 이 말이 또 한자로 한번 굴절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말이 글자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표현이 안 되던 터에 한글이라는 소리 글자가 생기니까 말하는 발음 거의 그대로 형상화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제가 한 인터뷰는 아닌데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글을 전산화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분들이 뭐 누굽니까? 그 한글과 컴퓨터 그쪽에 계신 분들, 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그 그룹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 컴퓨터 보급되고 이럴 때그 코드화하는 일을 했던 이야기들을 인터뷰로 남긴 걸 봤는데, 어떤 대목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총괄적인 질문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와,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문자다. 그러니까 그 우아하는 그 표정에서 그냥 느낌이 확 와요. 이 사람이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그런, 이때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종이에 우아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이 우아. 그걸 보면은 뭐지? 우아 누가 낙서했나? 뭐 무슨 뜻이지? 이럴 정도로 의아스러운 우아인데. 예, 감탄사로서 우아하는 표정을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우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술성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는 문자랑 그렇게 다른 거예요. 문자의 장점이 있고 구술의 단점이 있죠, 물론. 누가 이제 너무 저기 또 너무 이렇게 감탄스러운 일이 있어서 와, 죽여 이랬어요. 우아 죽여. 이게 뭐 누구 죽이자는 소린가? 글자만 보면 그죠? 근데 표정과 전체 분위기를 보면 야, 이 사람이 굉장히 감탄하는 거구나 확 알죠. 드는 예 중에 그것도 어떤 분 인터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거를 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분이 감옥에서 그걸 접한 거예요. 아름아름 이렇게 조용조용. 그거 막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그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뭐 영부인이 죽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막 손짓발짓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딱 오죠?
뭐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글로 쓴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쓰면 그게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나 어떤 표현, 표정이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문자가 가진 장점이 있듯이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술 체록을 할 때 아 이건 그냥 책을 내야지 뭐 나중에 뭘 해야지 이건 둘째치고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아까 1980년대만 해도 그 구술 인터뷰할 때 이 테이프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날로그 테이프.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영상 장치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영상을 찍어요. 과거에 전쟁에 갔던 사람,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 기록은 어떻게 했겠어요? 잘 듣고 받아 적었겠죠. 그러니까 뭘로 기록을 남기냐는 그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한테로 가져오면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분들은 찍고요. 휴대폰으로 찍는 게 영 이게 불편하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음성이라도 녹음은 정말 쉽잖아요. 그냥 버튼 하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녹음만이라도 하시면 좋다. 근데 녹음마저도 안 하면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기자재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영상으로 찍으면 좋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신 분은 녹음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구술의 특성, 근데 이제 녹음만 했을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어투나 사투리나 톤 이런 것들은 잡히지만 표정은 잘 안 잡히니까 조금 그런데요. 라디오하고 TV의 다른 점과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 이거는 나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음성이라고 해서 영상 못 찍었다고 해서 열등한 기록이다 이럴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술성의 특징을 최대한 잘 좀 기록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술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의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야? 진짜야? 자꾸 그러면 말하기 싫죠. 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어떤 시기나 주제에 대해서 한 5년 있다 또 해요. 당연히 다르죠. 기억력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도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하고 마찬가지로 언제 물어봐도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억을 말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 아까 엘리트 구술 같은 거 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기록을 담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최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담아와라. 그리고 아주 그냥 똑같이 또 하는 얘기들이 어느 기관마다 하는 얘기들이 객관적 기록 그다음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얻어와라.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객관적 구술이란 없다 해서 출발해야 돼요. 구술 내용은 주관적이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나 오류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문서 기록은 다 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문서 기록도 의도적인 왜곡도 있을 수 있고요. 오류들도 있을 수 있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전 문서를 보고 예전 문서니까 무조건 믿어. 그거 바보죠. 이게 참인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사료 검증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구술 기록이 주관성이다라는 건 그냥 그 정도 오류라고 보시면 된다고 봐요. 문서 기록이 가진 한계 정도이다. 그 주관성이 대단한 왜곡이나 거짓말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의 한계 혹은
사회적 과정에서 재생산된 어떤 결과.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라 해도 여기서 봤을 때하고 저쪽에서 봤을 때하고 다를 수 있죠. 그죠? 이 시청 앞에 그 뭐 지역 갈등 문제로 어떤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500분 되는 주민들이 와갖고 막 시위를 시장 나와라 막 그래요. 차도도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저 시청에서 또 경찰을 불렀네요. 경찰이 벽을 치고 있어요. 대중교통 저 시내버스는 가야 되는데 이 시위 과정에 못 가고 있어요. 오늘 오후 아 오늘로 하면 안 되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앞으로 생길 일로 예를 들면 안 되잖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몇몇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지휘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찰인데 경찰 중에도 지휘관들이 있고 이제 의경이나 전경 지금 없죠. 의경들 있고요. 또 시흥시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 일반 공무원들. 버스 안에 타고 버스가 안 가서 발 동동 구르는 분들. 어제 오후 4시에 있었던 시흥시청 앞에 시위에 대해서 이 집단이 똑같이 기억을 할까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놈의 시위 때문에 나 지금 몇 분 늦어갖고 일 빵꾸나고 아 손해가 이만저만하니라고. 시위대들은 또 시위대들대로 생각이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이분들의 기억을 다 모았을 때 조금 그날의 정황이 잡히겠죠. 왜 시위를 한 것이고 시에서 그런 그 경찰을 부른 게 온당한 태도인지 아니면 모렴치한 태도인지도 분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막혀 있던 그 버스의 시민들은 조금 참아주는 게 그날의 도리였는지 아니면 이 시위가 과했던 건지 전체 입장을 좀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으는 게 아유 한 사람의 그런 뭐 소소한 기억을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지 몰라도 모아놓으면 큰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언도 거짓이냐 참이냐로 판단하지 말자. 그것은 본인이 보는 주관적인 견해다, 경험이다. 예,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서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말도 참 어려워요. 하여튼 이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뭐랄까 이제 그 등장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배치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언뜻 듣기에 아, 저 사람 달변이야. 아, 저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해. 이럴 순 있어도 전체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목적과 배경이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 이야기가. 요즘은 또 스토리라고 그래야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야기 구조가 누구의 말이나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어떤 누구의 기억의 경험도 그것은 자체적인 구조가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지향 좀 멀리 해야 될 거는 자꾸 그 구조에 어떤 이 너무 영향을 많이 뭐랄까 이렇게 구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허구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바라는 말을 너무 많이 개입시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재미 없어져요. 오히려 진실성이 떨어진 구술 내용은 감동이 적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할 때는 좀 이쁘게 말하고 싶고 좋은 말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욕이 과해갖고 너무 이제 좀 과장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그 경우만 빼면은 뭐 얼마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구조화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구술성 또 주관성 서사성 이렇게 말하는 구술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서 저는 할머니 외할머니 옛날 이야기 듣던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는 조금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신 이야기,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이야기, 또그 어머니 형제들 어렸을 때 특징들, 어떤 이모는 어땠고 외삼촌 어땠고 이 얘기. 그다음에 또막큰 소재가 전쟁 때 피난 내려온 댁이라 피난 이야기. 지금은 너무 어렸을 때 얘기라 많이 잊었는데요, 저도. 근데 전체적인 이 정황이나 분위기는 조금 알것 같아요. 제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막 그런 얘기 하면 할머니가 요 학교도 안 갔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요만 안에 놓고 얘기하시는데 할머니 혼자 막 울다 웃다 하면서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에 이렇게 몰입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고, 제 또래들은 그런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들은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덤덤히 남겨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아, 옛날에는 이런 생각과 경험을 가졌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연구자료로서가 아니라 그냥 훈훈한, 아니면 뭐 그냥 애잔한 옛날 이야기로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단정할 수 없는데, 이것도 제 얘기긴 한데, 그 요즘 대학생들이 한 20대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90년대 후반이나 이렇게 이제 중후반에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 이 사고 구조도 많이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 했던 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다 기억나시는 때지만, 그 컴퓨터가 사무실마다 집집마다 보급된 게 빨라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막 됐고요.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뭐 모뎀이라고 그러면서 뭐 PC 통신 동호인 모임들 이런 게 그때 막 되다가,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인터넷이라는 게막 활용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대략 그래요. 90년대 근데 초반만 하더라도 삐삐나 뭐 있고 일하는 사람이나 찾죠.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TV에서 막 선전하면서 마치 그거 안 가지면 뭔가 좀 그런 양막 선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시대가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넘어오는 요 시대가 우리의 소통수단이 완전히 바뀐 때라고 봐요. 소통수단은 이 사고체계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그 이전의 소통 방법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왜 애들은 휴대폰이 하루만 없어도 저렇게 불안하나? 저도 불안한데 아이들이 그 느끼는 이 불안감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냥 전화기 없어서 답답한 그 답답함이 아니에요. 의존도가 완전히 다르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같이 부대끼면서 지내니까 뭐 아하면 어하고 A라고 그러면 B라고 그러고 이렇게 대화는 되지만, 머리 안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들어갈 사회는 전혀 우리의 질서가 아닐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봐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만, 앞으로만, 예? 돈만, 기술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그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하고는 뭔가 몰라도 사고 구조가 다를 이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나? 애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봐요. 여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인데, 우리가 앞으로 할이 어떤 구술, 이야기 작업이 좀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슬이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기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말하는 사람은 편의상 구슬자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묻는 사람은 면담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담자가 있고 구슬자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서 남기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뼈대인데요. 과정을 잘 남겨놓는 것도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드릴 숙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를 인터뷰해야겠다라고 정하셨으면 해요. 그분이 그 구술자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어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뭐 누구여도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시흥 아카데미에서 시흥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니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흥에 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신 분. 예. 그럼 뭐 올해를 몇 년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래도 한 10년? 10년? 왜 웃으세요? 10년이 웃기세요? 10년 살면 오래 산 거예요. 한 지역에. 그래서 10년 이상은 그래도 산 어떤 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 저 참고로 그 지금 시흥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오이도, 시화공단, 호족벌, 군자소래 염전 이쪽 지역을 좀 특화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과 관련되는 분이면 더 좋겠다. 참고로 하셔서 그래서 막 누군가를 발굴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내가 임의롭게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하셨으면 하는데 숙제는 이거예요. 그분 어떤 분을 선정한 이유하고 이분한테 나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하는 질문지 그 질문지 구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점에서 그 질문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냐하면 나는 왜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했는지 또 인터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거든요. 언제 하자고 했다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갖고 아예 안 한다 그랬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그랬다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담스럽고 바빠서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나는 무슨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점들 구술자가 뭐 많이 아팠다 혹은 목이 쉬었다 혹은 누구랑 싸우고 왔다 여러 가지 특징상을 좀 써놓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볼 때 다 감안해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또 감정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구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접근하기 위한 의도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절차를 우리가 메모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아, 저때 이러니까 이건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 되더라. 이걸 하자. 이렇게 이제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구술 작업을 하실 때 특징적 사안들은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어떤 그 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나 하는 그 양식은 제가 이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실 때 그건 사용하면 되고 우선은 질문지부터 만드시는 걸 과제로 좀 삼으시고요. 이따 질문지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제 큰 틀에서 구술 작업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인터뷰하기 이전에 대상이 되는 구술해 주실 분에 대한 연구, 조사,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물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요. 정말 뭐 그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황당한 인터뷰를 했어. 황당한 인터뷰. 이거는 고발해도 되겠는데요. 경기도청 방송국이라는 데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뭐 지 무슨 도청에서 운영하는
근데 저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특강을 하는데 다음 주에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놓고 질문도 안 보내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왔어요, 이제. 와갖고 저렇게 카메라를 놓고 여기 쓰래요. 그래서 섰어요. 아, 플랜카드 잘 보이는데 쓰래요.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뭘? 그래서 제가 그래 깜짝 놀라고 뭘 얘기하냐. 아, 그냥 편하게 말하래. 내가 지금 편하기는 한데 뭘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이 특강 이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분친절한 그런 대화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를 이제 이야기하자. 너 얘기 좀 듣고 싶어. 너 살아온 얘기 듣고 싶어. 그래갖고 야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그래갖고 딱 만나갖고 자 이제 얘기해. 그 결례죠, 결례. 그죠? 내가 이렇게 너 한번 봤더니 아, 너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해 봤더니 요즘 마을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던데 그 왜 하게 됐나. 요즘 그거 말고 또 하는 거 없나. 요즘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제일 보람된 일 뭔가. 이게 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요즘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얼추 요즘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 제일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부터 한번 물어봐 볼게요. 뭐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저기 형제분들은 어땠는지, 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억에 나는 선생님은 없는지,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좀 저 1부, 2부 좀 나누고 그 안에 세부 질문, 문장을 예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예쁘게 완결된 문장을 쓸 필요는 없고 뭐에 대한 질문 이렇게 저 핵심어들만 잘 나열을 해도 되죠. 잊어먹지 않게. 그런데 구술이라는 게 워낙 또 이 변화가 많아서 이제 내가 질문지를 준비했어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묻기도 전에 다 말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안 가요. 막 7번 갔다가 10번 갔다가 다시 4번 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의미가 없고 그냥 내용의 맥락대로 흐름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다가 정말 그거 하찮은 건가요? 재밌어요. 그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재미도 있고 그 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됐든 정보 공유가 됐든. 수다는 여자만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노인분들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뭘 물어볼까? 이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기 이제 거창하게 조사 연구라고 그랬지만 알아가려면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터뷰 할 건데 직접 물어보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정보들로 알아가는 거죠. 주변 정보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뭐 언론 기사나 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행적이 나오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추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이제 주변 정보들로 좀 기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만나서 물어보죠. 고향이 어딘지, 부모님 무슨 일 하셨는지 이런 거는 꼭 물어봐야 된다면 이제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옆집 가갖고 저 203호 아버지 뭐 하셨대? 그건 이상하잖아요.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아 저분이 계신 곳이 생협이야? 아니면 뭐 저 무슨 협동조합이야? 뭐야? 이 정도는 이제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 연구는 사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인 거예요. 얼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나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좀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표현 썼는데 아카이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한 자료도 남기고 과정의 기록도 좀 남기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어떤 좀 조치들도 하고 그게 기록화인 거죠. 그래서 기록화 작업을 해놓으면 거기 우리는 좋은 기록만 남기는 데 끝이는 게 아니라 그 기록들을 이용해 갖고 저기 뭐 여긴 연구 서비스 돼 있지만 뭐 만화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 관심 있는 사람은 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건 정말 감동인데
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연극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근데 그거는 저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막 그냥 누구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 이야기 아닌데 감동적인 영화로 재탄생하고,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소설로 재탄생하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저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인터뷰하는 단계만을 놓고 좀 이렇게 단계화하면, 프로세스화하면,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와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실행 단계라는 단계는 딱 인터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적게 드는 시간. 그리고 준비 단계와 마무리 단계가 거의 맞먹는다고 봐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뭔가 이야기를 남기려고 할때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사람, 구술자가 가장 편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해야지. 이거는 뭐 약속은 지키려고 왔는데 뭐 온통 땀범벅이고 나좀 이따 가야 돼막 이러고 있고, 전화로 계속 싸우는 전화하고,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비교적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런 시간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 조율해야 돼요. 언제가 좋을까? 뭐 이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와 면담자 간에 어떤 친밀감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구술에서 그런 과정을 또 외래어인데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죠.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신뢰감. 그게 충분할 때 이제 아주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구술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준비 단계에서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구술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질문지를 마련하는 거. 그 과정에서 질문자와, 아니, 구술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거. 이게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는 뭐 특정해서 며칠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미리 알던 관계면 좀 짧아질 것이고, 처음 사귀는 관계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인터뷰는 뭐 주어진 시간만큼 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이렇게 쭉 하는 게, 예전에는 한 2시간이 적당하다고들 했는데, 저는 해보니까 한 3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3시간. 2시간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때. 2시간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쉬워요.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동 걸리다가 그냥 가야 돼요. 근데 3시간 정도는 아무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뭐 당신 기억에 이렇게 취해 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좀 피곤은 하실 거예요. 연세 뭐80 이렇게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3시간 말씀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체로 한 3시간 정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을 앉아서 계속 얘기하면 정말 힘들죠. 근데 그저 촬영이나 이 녹음 장비 등에 따라서 한 50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쉬는 건 필요해요. 50분 하고 한 10분 쉬고, 요런 리듬으로 한 3시간 한다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80대 중반의 남자 어른이었는데 아직도 사회활동을 해요.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막 아주 멋쟁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3시간 하고 다음번에 좀더 듣기로. 너무 바쁘대요. 오늘 하재. 그냥 이렇게 온 김에 나 오늘 시간 많다. 오늘 하자. 아, 좀 어려우실 텐데 괜찮대. 자기 건강하대요. 했는데 이게 다 우리 저기 같이 참여했던 분이 계셔서 웃었는데, 아,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이게요, 5시간째 들어가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막 진짜로 눈에 띄게 다크서클이 내려오시고, 현저하게 발음이 이렇게 안 되고, 여기 막침막 이렇게, 와,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게 민망해갖고 빨리 끊고 싶은데,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해내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오늘 자기는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했던 인터뷰 중에 제일 곤란했던 게 이제 그때인데, 아주 기억에 남아요. 뭐
이렇게 구술자의 어떤 성품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 괴롭혀드린 꼴이 돼갖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시간 정도는 웬만큼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중간중간 쉬면서 목도 축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힘들면 연세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면 한 2시간 해도 괜찮죠. 어, 근데 뭐 한 2, 3시간을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얼마간 시간을 두고 더 필요하면 더 하고. 근데 우리들이 살아온 얘기를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꽤 걸려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머니들이 특히 내가 살아온 얘기하면 책으로 몇 권이다 그러죠? 그거 뻥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진짜예요. 누구의 삶도.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안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몇 차례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고 쭉 하시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는 오늘 아까 녹취문도 오늘 다 얘기 안 한다고 다음에 다른 강사분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글로 만드는 작업은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기자재도 많이 발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글로 남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글이 있으면 글만 볼 글이 훨씬 빨리 보거든요. 한 시간 뭐 인터뷰한 거 다 한 시간 이렇게 그야말로 재밌는 뭐 영상도 아니고 누구 살아온 얘기하는데 그걸 다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글로 보면은 한 시간짜리 몇십 쪽 안 되니까 슉 넘어가죠. 그러니까 구술 기록에 집중하지 않고 글에 집중하기만 하고 하는데 뭐하러 그 구술자를 저 글자를 만드냐 영상으로 찍었으면 그것만 남기면 되지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상 자료의 그 보존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걸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라도 글이 있으면 그건 PC에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음성 검색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전 녹취문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녹취문 등 포함해서 부가 정보들을 다 기록화하는 마무리 단계가 필요한데 저 마무리 단계도 준비하는 거 이상 걸리면 이상 걸리지 짧지 않아요. 한 시간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글로 옮긴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네다섯 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벌로 따다다다 치는 거지 꼼꼼하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하루 이틀은 뭐 충분히 걸리죠. 한 시간 이야기한 거 정리할래도. 조금 상세하게 이제 질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떤 분이든 어떤 분이든 다 저마다의 삶의 내력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좀 외래어라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인 거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게 뭐랄까요 대질문이라고 그래야 될까? 저는 이제 대질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 구술자가 있을 때 살아온 내력들을 시간 순에 따라서 쭉 물어보는 건 기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건, 이 사람이 겪었던 사건, 그 사건은 사회적 사건일 수도 있고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 인물들, 자기가 특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특별히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도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이사를 했고 정황 1동에서 정황 2동으로 이사하고 이런 건 큰 의미 없고 이제 큰 지역 이동한 거 정도 그거는 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게 가정교육이 됐던 학교교육이 됐던 교육과정에서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변화해오고 습성이 변화해오고 이런 것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범주로 그리고 특정 주제란 뭐 기타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히 꽂혀있는 이런 시체 표현으로 꽂혀있는 관심 있어하는 취미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주제들
레드에 대해서 물으면 대략 한 사람의 이제 포괄적인 질문 틀은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사람마다 이 비중을 어떻게 할지 뭐 특정 주제에서 10개 질문이 나왔고 거주 지역에서는 한 개 질문이 나왔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거주 지역에서 한 10개 질문이 나오고 특정 주제에서 한 개 질문이 나왔다. 얼마든지 가능한 변화들이죠. 사람은 다 자기 삶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 구술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지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는 나중에 또 이게 같이 볼 자료라 그냥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구술을 할 때 구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뒤에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좋은 작업 하는 거니까 우리 좀 머쓱하지만 동의서 남겨서 동의서예요. 이거 무슨 각서 이런 게 아니고 동의해줬다. 나중에 여러 사람들하고 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용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서로 인정한다. 이런 동의서를 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좀 안전하게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양식을 제가 드린다 그랬죠. 과정을 남기는 양식 드린다 그랬는데 그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이런 양식들에다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입력하고 이러는 건 다음번에 수업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녹취문 작성도 다음에 이제 좀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저 예를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영상 짧은 거 한 2, 3분씩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장례 치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게에다가 삼촌이 묻었는데 그 이후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집이 싫다 하나 애도 하나 죽이고 싫다 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라니까 이삿짐을 샀는데 할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뭐 집어던지면서 이삿짐 싸는 날 막 우시면서 뭘 다 바가지도 던지고 뭐 다 던지고 이러시더니 밖으로 훌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보러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큰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 옆으로 쭉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개울로 쭉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수지 쪽으로 할머니가 막 그 개울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 따라갔는데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산 높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조금 올라간 등산인데 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그만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게 가을이니까 잔디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나 봐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서는 가만히 이렇게 지붕을 해서 덮었더라고요. 할머니가 거기 가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게 직관적으로 어릴 때 아 저게 동생 무덤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아이 우리 할머니도 그렇겠지만 우리 엄마는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난 게 큰이모 이모 그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딸만 셋을 조롱조롱 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넷이고 어머니가 40대시던 애 남동생을 하나 낳으셨는데 그래서 사남일녀입니다. 내가 거기 가기 전까지 그 학교를 그 군대가 있었는데 다 철수했대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왔는데 그 동네도 좀 보수적인 옛날 그 좀 부촌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깨끗하고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가 4학년부터 군대를 다녔는데 4학년 1반 2반은 남자 3반만 여자인데 우리 반이 거의 100명이 넘을 수도 있었어요. 105명. 그렇게 됐는데 교실은 이제 큰데 책상이 지금 같이 이렇게 벌상 이렇게 책상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미군 부대 쓰던 거를 다시 교사를
들어오긴 했지만 책상 걸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요만한 걸 요 반쪽만 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앉게 그러니까 앉은 데는 그때는 바닥이 안 돼서 그러니까 100명이 다 그렇게 앉아서 이제 아 의자 없이? 의자 없이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그냥 마룻바닥 아 마루 마룻바닥이죠 옛날 그 아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거기는 이제 저기 뭐야 그 본 원주민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방석을 해주면 그거 깔고 앉아서 하고 그리고 청소는 이제 우리들이 다 하지 근데 그때는 이게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윤을 낸다고 그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이제 말이라 이제 좀 썩초기 정도는 색깔이 변하잖아요 깨끗이 물로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노란 치자 치자를 좀 드려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남으니까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초치를 하고 양초 어 초치를 초를 바르고서는 조약돌 담백한 거 그걸 하나씩 갖고 와요 와서 그런 것들을 막 문질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마른걸레로 막 닦아요 그러면 단질반질이죠 그러면 이제 교실이 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요건 1분단 요건 2분단 요건 3분단 이제 구역을 정해주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앉아서 내 거 돌멩이를 문질르고 그리고 이제 걸레를 닦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마루도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좋은 나무 맥은 맥은 나무 그럼 피난 올 때 피난 나오지 짐 싸고 또 소 씻을 가더라고 이번에 소 올 또 밥그릇 식량 조금 쓰죠 식량 그 쌀 감자 감자를 못 가고 쌀이나 조금 쌀은 근데 금세 다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식량 갖고 다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저녁에 묵으려고 가면 그 집에서 뭐 밥을 얻어먹든지 쌀을 사서 뭐 해먹든지 이러고 감자 같은 것도 이제 뭐랑 바꿔서 먹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금부치 뭐 이런 것들 지냈겠죠? 아니 그래도 조장님이 뭐 금부치까지야 있었겠냐면 그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엄마가 이제 결혼 선물로 그때는 은반지를 했었나 봐요 금반지도 없어서 은반지 쌍가락지나 지금도 생각나 예뻐 쌍가락지하고 장도 있잖아요 은장도 은장도 하고 은장도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수놓은 주머니에다 매달은 거 엄마는 그게 이제 당신 제일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피난 오신 거야 그랬는데 그게 예산 지나서 어디선가 가는 데마다 검문소에서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인공치아에서는 니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지주니까 니네가 도망 나왔지 그리고 자꾸만 물어보고 왜 니네가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해방시켜줬는데 니네 뭐 때문에 피난 나니 그건 이제 예, 지금 보신 건 이제 한국전쟁 때 얘기고 좀 아까는 그 시기에 학교 이야기고 더 전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을 먼저 이제 여였던 얘기. 우리 어머니예요, 참.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세요? 예. 아, 제가 더 이뻐요. 9시간인가 10시간 이렇게 했어요. 한 서너 시간씩 하기로 해서.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안 하냐고. 하실 말씀이 더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저기를 못 하네요. 시간을 못 내네요. 한 2년 전인데 어이구 지금 뵈면은 저 때하고 또 달라요. 되게 많이 빨리빨리 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밖에 나가서 남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다니고 남기려고 그러는데 집에 어른들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싫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막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온 바대로 쭉 여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분 보는데도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 어머니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 어린 아이가 죽으면 그냥 임시로 이렇게 가묘같이 썼던 그런 생활 풍습이라고 그래. 풍습이라고는 좀 뭐하지만 그때 그냥 환경, 생활 환경 또 좀 엿볼 수 있고 전쟁 직후에 초등학교에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한 반을 이루었던 이야기며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전쟁 때 그냥 피난 다니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국방군한테도 검문당하고 인민군한테도 검문당하고 이렇게 살아 더 이제 어려운 얘기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부분만 보여드리는데 자극적으로 될까봐 다소 평이한 부분, 시사적인 부분만 뽑았는데도 이제 저런데요. 저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엄마니까 언제나 뭐 그냥 편하게 보던 분인데도 저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회가 보인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이제 좀 거창하게 의미 부여를 했을 때고 이제 좀 좁혀서 저하고의 개인 관계 혹은 가족의 관계로 돌아왔을 때 제가 몰랐던 거를 많이 알았어요. 저는 이제 위로 형이 하나라 그 딱 형제거든요. 그런 집에서 막내들이 왜 엄마랑 하고 좀 이렇게 딸 역할 한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실제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싸움도 많이 하고 엄마랑 저는 그런 편이었고 형은 별 말 없고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툼도 많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제가 태어나기 제 기억 속에 없는 그 옛날 이런 거는 뭐 알 수 없는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많이 듣고 네 엄마가 어려서 어땠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전 그게 단 줄 알았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택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뭐 아주 그런 그 좀 재미난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가 첫 남자인 줄 알았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덤덤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놀라운 건 그 아저씨를 제가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재밌었고요. 질투했어요? 제가요? 아유 이제 뭐 그럴 게 없죠. 그냥 놀랬어요. 그 아저씨는 이만저만한 아저씨인데 근데 어떻게 그랬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알게 된 게 이제 뭐 하여튼 길어요 얘기가. 이러니까 책 한 권이라니까요. 아, 책 여러 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엄마의 청소년기 시절의 갈등 이런 거 제가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아주 새롭게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엄마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대에 맞아요. 우리 사회의 학교의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또 형이 등장해요. 형이 엄마가 처음 허리 수술을 하던 날 없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서운했어요. 엄마 막 긴장하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형이 없다는 게 근데 엄마는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너 형하고 잘 지내라. 형한테 잘해줘라 이러면서 들어가시길래 그것도 서운했어요. 아니 지금 있는 놈은 난데 왜 없는 놈 걱정을 해? 뭐야 난 뭐야? 막 이러고 서운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 수술할 때 네 형이 정말 힘들었다 그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제서 다시 생각돼요. 아 맞다 그때 형 진짜 힘들었을 건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막 서운해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뭐가 제가 하는 행동이나 어머니나 형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마음은 조금 그래요. 예, 맞아요. 조금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거는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어떻게 생각이 또 바뀌겠죠. 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이 되었던 뭐 지인이 됐던 아까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분이 됐던 지역에 친분 있는 분이 됐던
덤덤히 들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공백 없이 살아온 바를 덤덤히 들으시는 게 좋다. 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뭐 더 난리죠.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로 저 보여드리는 거는 그 질문지인데요. 그 질문지를 만들기 전에 어머니 연표를 만들어 봤었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분이 김영순이라는 42년생 어머니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42년에 태어나서 52년까지만 잘라서 잘랐다기보다 그걸 쭉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봤다 이런 겁니다. 어떤 원칙도 없고요. 그냥 감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크게 이주한 이야기, 이주한 대목,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관련된 거, 또 사회적으로 큰 저 변화, 뭐 한국전쟁만큼 큰 일은 없었겠죠, 그 시기에.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처음 학교 들어가던 이야기, 이런 대목들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작성한 거를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도를 쓴 다음에 제가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고,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죠. 여기서 어디 언제 몇 살까지 살았대? 그리고 또 하면 어디로 이사 갔대? 왜 이사 갔대? 아니 그거는 뭐 옆 동네 간 거니까 빼자. 이렇게 큰데 간 거면 적자.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뒤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시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표가 나오니까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네. 이대로 그냥 물어본. 근데 우리가 마을이나 이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은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지역의 뭐 지인이 되었던 저렇게 또 더하기 요즘 관심사 하는 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질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린 다음에 지금 아양 떠는 건데 어려운 숙제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굳이 이제 그거를 질문지로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질문지의 앞대목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을 때 아 2013년 그래요 2년 전에 했어요. 이렇게 앞에 뭐라고 읽는 거는 그 구술 기록이 있을 때 그 바깥에다도 써놓는데 바깥에 써놓은 그러니까 CD다 그럼 CD 케이스에 뭐라고 써놓는데 CD 케이스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안에 심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뭐 영상이 됐든 음성이 됐든 틀면 오늘은 2013년 5월 15일, 그러니까 2013년 5월 15일에 만든 자료구나라고 딴 데 밖에 게 다 훼손이 돼도 저거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창한 것보다도 언제는 꼭 필요한 거죠, 언제. 날짜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에 이 사람이 누구지 뭐 이런 거는 저기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지는 알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날짜만큼은 꼭 뭘 만드시든지 간에 기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거리를 한번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을 하실 때는 굳이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면 되지만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을 만들어서 좀 한번 보내드리고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꽤 중요해요. 그리고 야, 이 질문은 좀 빼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 나한테 좀 물어봐주면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100% 수용하면 되죠. 내가 몰라서 못 물어본 거고 불편한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고 하니까 나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빼드리면 되고 난 그 말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좀 물어봐줘.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봐드리면 되고. 다만 이제 뭐 어떤 분쟁관계라든지 이익관계와 관련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익관계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대해야죠. 물어보되 제한적으로 물어본다든지 특정인에게 편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는 좀 조심한다든지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서 오늘은 구술 작업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대체로 큰 흐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문을 열었고요.
다음번에 이제 바로 다음 시간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어가면서 기록의 일반론과 또 중간에 이제 구술 직접 해보시는 것과 이걸 섞어가면서 진행할 텐데, 다음번 구술과 관련된 이 교육을 할 때는 이 아까 나왔던 이제 녹취문 작성하는 방법, 기록 남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뭐 5분, 10분이라도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업한 사례를 여기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꼭 좀 주변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남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권해드립니다. 하니까 이제는 구술사, 구술, 뭐 인터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접하셨으니까 돌아가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만날 때 아주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안 봐도 되니까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한번 뭐 인터뷰하는 연습도 해보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말을 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냥 혼자 식사하시다가도 하시고, 버스 기다리다가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주변에서 한 번씩 더 쳐다보겠죠? 그래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좋고요. 누구한테, 내 식구들한테 나한테 좀 물어봐줘라. 내가 남기게. 이것도 방법이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계시면 이제 중간에 저희가 다음번까지 한번 만들어진 거 갖고 와보자, 몇 분 발표해보자, 이렇게 좀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